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1주차 워크시트 국가별 수도에 대해서 프로그램 했었죠. CCC라는 이름으로 Country, Capital, Continent 이렇게 어떤 나라가 어느 대륙에 속해 있으며 수도는 어디인가를 작성하는 문제였는데 이때 우리가 파일 사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사용을 할줄 알아야지 되는데 요그 11주차에 국가별 수도 앱에서는 파일 사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앱 인벤터에서 파일을 사용할 때는 CSV라고 하죠. CSV. 그래서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CSV 포맷을 사용을 합니다. 자, CSV 포맷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콤마가 값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콤마가 구분하는 값들 CSV 포맷으로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값이 한글일 경우에는 포맷을 따로 정해야 돼요. 이 메모장에서 파일 포맷을 UTF-8 포맷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맷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파일을 사용할 때는 CSV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한글을 처리할 때는 코드를 UTF-8 포맷으로 저장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하세요. 한글은 UTF-8로 저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앱의 실행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컴포넌트가 사용됐는지 기록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이미지죠. 얘는 이미지고. 그다음에 요 리스트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전체가 리스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타르, 도하,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어서 그 전체 리스트를 보여주는 요것의 리스트 피커입니다. 리스트 피커 기억하세요. 리스트 피커 저거랑 똑같죠? 우리가 런던 투어 앱 만들었을 때도 리스트 피커를 사용했잖아요. 그거랑 같이 얘도 리스트 피커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텍스트죠. 요세 개, 세 가지는 다 텍스트고, 여기 줄 긋는 거는 레이블 가지고 만든다 그랬습니다. 요 수평선, 그거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명으로 검색하기, 이거는 버튼이겠죠. 자, 한번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 요게 리스트 피커라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세 가지는 다 텍스트 박스입니다. 텍스트 박스 세 개. 그러면은 버튼이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notifier 파일이라는 저장하는 게 파일 있고 tinydb 파일에서 읽어와서 tinydb로 저장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tinydb 이렇게 세 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파일을 읽어올 때 사용하는 블록 코딩은 callfile.readfrom하고 파일 네임을 쓰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죠. callfile.readfrom하고 파일네임을 쓰는데 내가 여기에 이제 디자인할 때 여기에다가 요 CSV 파일을 여기에다가 앱에다가 아예 그 저장을 시켰잖아요. 저장을 시킨 거를 가져올 때는 여기에 슬래시 두 개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슬래시 두 개를 쓰고 countrycapital.csv 파일을 쓰면 그 파일을 읽어오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죠. 얘는 프로그램 하자마자 파일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값을 읽은 후에는 getText라는 이벤트가 생겨요. 여기 보면 어디서 그거를 썼나요? 여기 있죠. 자, 파일에서 값을 읽어오면 그 다음엔 뭘 하냐면
그 값을 요 리스트, 코카코라는 리스트에다가 바꿔서 집어넣어 주는데, 그때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리스트 프롬 CSV 테이블입니다. CSV 테이블을 리스트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CSV 테이블로부터 리스트를 만드는 컴포넌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SV 파일로 값을 읽어오면 그 읽어온 값을 바로 리스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리스트를 요 코카코라는 이름의 리스트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걔를 리스트 피커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꿔주는 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이걸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각각 뭐를 했어요? 코카코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태그는 첫 번째 아이템이니까 컨츄리, 나라 이름이 되고요. 이 아이템은 그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수도 이름, 대륙 이렇게 3개가 묶여져 있는 리스트가 밸류가 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값을 읽은 후에는 file.got text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고요. 읽은 내용을 리스트로 변환할 때, 이게 아까 얘기했죠? 파일에서 값을 읽어오면 CSV 파일에서 값을 읽어올 때 리스트 from CSV 테이블을 사용하면 그냥 통째로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프로그램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 당연히 할수 있고요. 당연히 할수 있는데 내가 파일에서 뭔가를 받아와서 처리할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앱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뭐그 영어 사전이나 단어 사전이나 아니면 무슨 의학 용어 사전이나 이런 거 만들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내가 일일이 코딩 안에다가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CSV 파일을 만들어서 한글이라면 UTF-8 포맷으로 저장을 한요 CSV 파일을 만들어 놓고 걔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11주에 공부한 이 CCC 앱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요런 유사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은 데이터들이 단어장 같은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요 방식을 그대로 참조해서 코딩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벤트들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런 블록들 이름도 쉽지 않죠. read from file name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이 앱을 활용을 하면 많은 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꼭그 한번 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쓸모가 많은 그런 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11주 차의 워크시트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